수행하는 중이에요. 네, 수행. 수액 맞으면서 브로콜리랑 당근 먹는 영상. 브로콜리랑 당근. 카메라 세울 때가. 달리는 밖에 있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패딩 입히고 그 케이지를 담요로 덮어줬어요. 수액 요령이요? 수액 맛있는 거 주면서 놓는다? 여기도 춥긴 춥죠. 물론 북쪽만큼 서울이나 이런 데만큼 춥진 않지만 늘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막 5도 이 정도 되면 엄청 춥게 느껴져요. 그죠? 대화창 때문에 코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높은 데 놓고 싶지만 카메라가 안 바꿀 수가 없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충전을 할수 있냐?
야호창에 골뱅이를 치면 안 보인다고요? 대화창이 저랑 똑같나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나요? 근데 이걸 잡고 있으니까 간식을 줄 수가 없는데? 간식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있으면 화내거든요. 화내기 전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라이브인데 신경. 대화창에 골뱅이를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골뱅이를 치고 화면을 터치? 당근. 감사합니다. 배변. 배변이 엄청 불규칙하고 소변을 물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많이 쓰는데 일회용품 쓰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 감당할 수가 없네. 블랑켓 괜찮나요? 다들 집에 의견이 있으시군요. 습식사료도 먹고, 뭐, 건식사료도 먹긴 하는데, 많이 안 먹고, 주면은 한 반쯤 먹고, 또 한참 있다가 좀또 먹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좀 계속 뭘잘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뭘좀잘 먹는 것 같아서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음엔 잘안 먹고, 이런 식이라 가지고.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저도 다리 이렇게 하면 저리죠. 20번째 생일? 20번째 생일이 3월 달이에요. 과연 될 것인가? 아, 사료요? 아니, 뭘 보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뭐한 것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뭘 받아버려도 돼가지고,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니까, 마음을 받고, 사료는 그냥
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막 이제 그 곧 죽으려나 보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진 않고 잘 걷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소클링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먹을 거 잘 먹고 되게 잘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아마 뭐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있을 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수행 넣는 법은 예, 그 동물병원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 표정이 슬퍼 보이죠. 늘 울상이에요. 저도 뭐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먹는 것은 지금 당근과 브로콜리. 구웠어요. 그릴에 구워가지고. 자고 있지 않아요? 이거 먹고 수액 맞는 줄 알고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팟빵 팟캐스트에 그 김혜리 기자가 하신 조용한 생활이라는 팟캐스트 매거진 아시나요? 오이 잘 먹어요. 조용한 생활이라고 팟캐스트 잡지 월간으로 내는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달에 김혜리 기자랑 이슬아 작가랑 이렇게 하시는 코너에 전국 반려동물 자랑이라고 네. 전국 반려동물 자랑이라는 사연으로 기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읽어주셨는데 아까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참 좋았어요. 사연도 좋았 두 분이 동물이랑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아주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상태 안 좋은 거는 다 안 좋아요. 뭐 심장, 신장, 간, 뭐 신경, 척추, 또 뭐 뇌 다 안 좋아요. 다 났습니다. 근데 유료여가지고 들을만 합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어요. 좋은
교양이 많이 쌓이는 매거진이에요. 끙끙거리려고 합니다. 간식 공급이 끝나가지고 브로콜리하고 당근 구운 거 다 먹었거든요.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혈액 검사 매주 하면서 수치 보면서 약 조절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계가 좀 지난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랬나요? 작년에? 요가 하고 싶어요. 예전에 몇년 전에 한석달 하고 그때 제주시에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서귀포로 이사 오는 바람에 못 다니다가 이제는 또 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려고요. 요가하고 싶습니다. 계속 제주에 살 거니까요. 서울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여기 살다가 서울 가면은 잠깐 노는 건 좋은데 계속 있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곳은 제주도에 살고 싶고요. 서울에 가끔 놀러 가면 좋죠. 그리고 여행 좀 코 죽고 나면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제주도 좋아요. 일단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제주도는 적당히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분들이 살기는 어렵지만 살수 있다면 여기 살면 좋죠. 부코 이전에 부코하고 부코 엄마 소리가 제가 제 스스로 키운 강아지로는 처음이에요. 달리는 밖에 있어서.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는 자연재해 피해는 그렇게 막 많이 오는 곳은 아닌데, 여기 서귀포 강정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닷가에 법환포구라는 데가 있어요. 법환포구. 우리나라에 태풍 온다고 하면은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거기 가서 대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태풍이 제일 먼저 오는 곳? 거기 근처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피해가 나거나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거기서 바닷가에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달리 신경 써야 돼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포코 이제 20살 되는 중이죠. 제주도 법한포구에서 만나셨군요. 거기 산책 자주 갔었죠. 이제는 잘못 가지만.
감사합니다. 칭찬과 격려 감사하고요. 그죠. 코가 아직도 까매요. 원래 새카맣진 않은데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코가 별로 안 변했고, 그다음에 그 뭐야 이가 지금 조금 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밖에 안 빠졌어요. 왜 이제 안 먹어? 안 먹어? 어머, 별로? 잠을 잘잘 때는 잘 자고, 푸코가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끙끙거리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같이 잘못 자죠.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은 몇년 됐죠. 스케일링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한참 됐어요. 보이진 않았고, 제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자꾸 살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고 물먹이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코에 침을 바르면 괜찮을까? 코에 콧물을 발라야 돼. 푸코는 빵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든지 좀 먹다 말고 먹다 말고 그래가지고. 물먹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좀 좋아가지고. 가운데 윗니 아래니 한 개씩 빠졌어요. 굿즈 출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맞아요. 저도 이제 푸코도 나이 드니까 감정 표현이 겉으로 잘안 드러나서 이게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하고 있어요. 하던 거 좋아하리라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면은 걷지는 못해도 데리고 나와서 바람도 쐬고.
나이 들면은 이렇게 나이 든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진짜 막바지가 되면은 감정 표현이 잘 뚜렷하지가 않아서 잘좀 불안하죠.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저희 수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좋아하던 곳에 데려가서 바람 쐬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먹는 소리가 그럴듯하죠. 근데 물먹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소리가 나는데 물이 안 줄어요. 밥도 이게 이렇게 진통제 같은 거좀 먹으면은 밥도 좀 먹는데 그런 약을 끊으면은 몸도 못 가누고 밥도 잘안 먹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으로 임시 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격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귀가 좀 노래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귀가 노랗죠. 이제 당근 먹어서 귀가 노랗다고요? 이게 있지? 물먹은 흔적 같은 게 점점 이렇게, 그렇지, 노랗게 샌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왜, 눈물 자국 같은 것처럼 입 주변이 이렇게 되네. 아무리 잘 말려주려고 해도. 좋아요. 탁 잡기가 좋죠. 맞아요. 물을 잘못 먹어. 그래서 엄청 오래 먹거든요, 물을. 근데 또 몸을 잘못 가누니까 물 먹다가 쓰러지고 막물 엎으면서 물통 위에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래 물 먹는데 계속 잡아줘야 돼. 이제 쉬어야죠. 요즘 한번 익고. 이제 간대요. 안녕. 안녕. 안녕히 입고. 또 봬요. Swing 놀때 가끔 라이브 이렇게 할게요. 산책은 이제 잘 못해서 산책 나가도 제가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아무 데나 배변해야지. 배변을 실외도 하고 실내도 하고 아무 때나 아무 데나. 안녕. 간다 그래서 이제 끊어야 되겠어.
끄는 게 어딨지?